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종화 기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뭐 당연히 아는 얼굴 없는데 저는 그 재물손해사정사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군더더기 없이 얘기를 몇 가지만 딱한 네다섯 가지만 하기 위해서 칠판에다 키워드를 적고 시작할게요.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개가 없네. 뭐 네다섯 가지 정도만. 뭐, 한네 가지 정도면 되겠네요. 일단 제가 꼭 해야 되는 얘기를 적어놨는데, 회계사 학원이나 세무사 학원이 있어요. 회계학원. 세무사 학원도 마찬가지인데, 저희 집은 뭐 재물 손해사정사, 제가 작년 5월부터 계속 강의를 했는데, 쭉 보니까 이제 회계사 학원이나 세무사 학원 쪽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회계학 같은 경우에.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. 걔네들은 회계 처리 중심의 학습이에요.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공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그 학원들,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수업을 듣다 보면은 괜히 쓸데없는 데 연연할 수가 있어요. 우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한 30%에서 40% 정도, 그 정도만 이제 실제 시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건 비효율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잘 성적이 나왔어요. 실제로. 그래서 저는 뭐 경향을 쭉 제가 뭐 예전부터 분석을 했는데 말문제하고 계산 문제 중에서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산 문제 15문제가 다 나왔어요. 말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작년부터 말 문제 쪽은 뭐 전혀 안 나올 것 같다. 이게 어차피 2년 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어차피 그 추세 그리고 이제 방향 자체가 이제 계산 위주고 그리고 단답형으로 납니다. 단답형으로. 짧게 내지 뭐 회계 처리를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회계 처리라는 키워드를 적었는데 회계 처리는 절대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차피 이쪽 외에도 뭐 다른 쪽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회계 처리는 실제 시험에서 내질 않아요. 1차든 2차든 마찬가지로. 그래서 회계 시험인데 어떻게 회계 처리 안 내냐? 그러니까 회계 처리 안 내기 때문에 회계 처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마치 지금 뭐 강의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절대로 회계 처리로 하지 마시라. 그리고 유형별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. 시험이 나오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연연하지 마시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에 한 예제에다가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심어놨어요. 뭐좀 심한 거는 예제 하나에다가 문제 12개를 집어놨어요.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놨고. 하여튼 간에 결론은 뭐 그럼 제 수업을 들으면 된다. 뭐 이런 얘기죠. 뭐 회계 처리 절대로 연연하지 않고. 그다음에 말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. 계산만 하고. 가장 중요한 게제뭐 회계 책에도 원래 제목이 유형별 회계학제 돼 있지만은 아까 말했지만 가장 핵심이 하나의 예제에다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당연히 회계학 과목을 위해서 이런 데다가 이제 다니시면은 그거는 정말 삽질이에요. 정말 삽질입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뭐한 3분쯤 지났나요?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배고프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